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시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잘했네요. 아침에는 시가 89,000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삼성전자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잘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가격대로 유지해서 한 9만 원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쉽게도 그냥 잘 유지 흐름하다가 보합세로 해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상승한데 위안을 찾고요. 앞으로도 우리 삼성전자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상승하고 우상향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여튼간 너무 기죽지 말고 좀전 며칠 전에 막 폭락했다 급락했다 해가지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앞으로도 잘 성장하리라 믿고, 이건희 부회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의 삼성은 앞으로도 잘 굴러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황을 보니까 코스피도 개인이 많이 샀더라고요. 1조 4천억 원 개인과 기관과 외인이 많이 팔아졌죠. 특히 기관들은 이상하게 많이 팔더라고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신 좀 차려야 할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가 올라가면은 이거 비싼 값에 사야 할 텐데 좀 아쉬워요. 지금 뭐 펀드 환매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꿋꿋하게 0.7 올라서 자칫 3,100을 돌파를 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8에서 상승해서 977 갔습니다. 조만간 코스닥도 1000을 돌파할 것 같아요. 코스피도 빨리 3,200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미들 꾸준하게 이렇게 삼성전자 그 주식들 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급락에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나왔을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다 생각하고 조금씩 줍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투는 하지 마시고요.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크나큰 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